안녕하세요. 산남자입니다. 며칠 전에 한번 잠깐 왔었는데 없더라고요. 봄철에 아주 보약이 되는 귀한 삼나물인데 찾으러 잠깐 올라가 볼게요. 지금 요 앞에 보시면 자, 이 친구가 우리 산에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. 이 친구는 고비나물 대예요. 묵은 꼬사리 대가 이렇게 물이 지어 있으면 또 그 근처 봄철에 가보면 꼬사리가 올라오듯이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비대가 있으면 이 고비대 주위를 이렇게 잘 보면 고비가 올라와 있거든요. 저 고비대가 뜨문뜨문 있는 것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자, 저기 돌옆으로 있네요. 역시나 고비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저 돌옆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. 저기 자, 아주 반갑습니다. 자, 이렇게 고비가 올라왔어요. 이 고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이런 친구들이 참 고비거든요. 채취해 볼까요? 참 고비는 처음에는 백색 솜털이 감싸고 있어요. 근데 고비 자체에 털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감싸고 있다가 쭉 벗겨지거든요. 이렇게 살짝만 되면 쭉 벗겨집니다. 자, 벗겨지죠. 그리고 줄기 표면이 이렇게 매끈매끈해요. 그렇지만 이제 다른 고비들은 이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.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고 이제 잔 가시나 잔털 같은 게 막 나 있거든요. 그렇지만 이 고비는 특징이 너무 뚜렷하게도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매끈매끈 하거든요. 아, 그래서 정말 참고비는 구별하기가 좀 간단하고요.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틀려요. 껍데기 까볼까요? 자, 보시면 얘는 연한 연두색 톤을 가지고 있고요. 얘는 자주에 짙은 갈색 톤이잖아요. 그래서 이 줄기는 매끈매끈해서 뭐 참고비 같은데 색깔이 틀리다. 걔도 같은 참고비거든요. 이제 연한색은 순놈이고 짙은 갈색은 암놈. 암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거니까요. 뭐 걱정 안 하시고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. 뭐 줄기 톤도 지금은 약간 자주의 팥죽색 이런 톤인데 약간 연두색 톤을 가진 참고비도 있거든요. 이게 한번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. 털 솜털만 벗겨내면 매끈매끈 해가지고 눈앞에서 보시면 바로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 친구 말고 관중이라는 애가 있어요. 근데 상당히 유사해서 친구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.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. 자, 요 앞에 여기 있네요. 찾으려고 하니까 또 안 보이는 또 그런 마법이 있네요. 자, 한번 봐보세요, 여러분. 이 친구는 관중이라는 독초입니다. 예전에 이제 구충제나 법제를 해서 약용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독초로 분류가 돼 있고요. 4월이나 5월 초순경에 고비를 채취하다가 이 친구를 고비인 줄 알고 채취를 해서 먹고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. 이미 고비를 한번 보고 보니까 여러분들 닮았나요? 거의 틀리죠. 거의 틀려요.
아까 우리 고비를 봤을 때는 고비 줄기가 다 말라 있었잖아요. 묵은 대가 다 말라서 이미 낙엽화가 돼서 거기서 이제 새 고비가 올라오는데, 이 관중의 특징은 겨울에도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.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죠. 비교해서 한번 봐 볼까요?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정말 뚜렷하죠. 이것을 고비랑 착각해서 드시면 위장 장애나 복통, 설사, 눈 쪽에 시신경을 파괴해서 심한 경우에는 눈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독초입니다. 관중도 아니고 고비도 아니고 이제 중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. 뭐 가는 고비, 털고비, 뭐 이제 저희 동네에서 그냥 개꼬사리라고 하는데 또 그거를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확실히 모르시면 그냥 이 매끈매끈한 참고비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. 관중인지 뭐 이제 다른 기타 고비인지 이제 확신이 쓰지 않는 건 당연히 이제 채취를 안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. 구별이 되시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 보고요.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